오늘 아침 8시에 토평산 거리에서 서울로 나가는 출근길이고요. 이것도 역시 예, 강변북로선입니다.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? 예, 또 대광이. 이제 로드 지퍼는 지금 LH에서 지금 영역 중에 있고 이 수륙 양용 버스에 대해서 도우에 결의되어 있고 다만 이게 이제 법규 개정 문제가 있을 겁니다. 이 규제 문제가 있어요. 이제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근로감독 업무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이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을 텐데 그때 이제 업무가 빠졌단 말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에는 특사경 업무 특사경문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분야도 지금 다양하게 경제생활, 복지, 생활안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근로감독 업무에 대해서도 특사경 운영하는 방안 경기도 좀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? 예, 그럼요. 이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관계법 위반상이 특사경 그 이 직무범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예. 같이 포함돼서 하는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도 노력하겠고 의원님께서 좀 협조 부탁을 예, 좀 드립니다. 그렇게 하시고 김 지사님 제도의 특례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특별자치라는 제도의 특례를 통해서 경기도 북부 스스로가 좀 자립적 기반을 갖고 특별한 신성장 허브로 갖춰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시잖아요. 이 로드맵이 있습니까? 간략한 전략은 분도를 1단계, 특별자치도를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 이 의견 수렴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.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김동현이고요. 제 식으로 우리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